향해 좋아요를 향해 발사! 최초의 인류가 손으로 물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곧 곁에 있는 동료를 보며 다른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걸 저 X에게 뿌리면 어떨까? 진짜 뭐 마시는 물 가지고 싸우다니, 뭐 인간은 정말 DNA부터 전투 종족인가? 물이라는 비살상 수단으로도 상대를 공격하는 건 이게 역사가 꽤 깊은 것 같아.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도 양동이로 물을 뒤집어 씌우는 기록이 나오고, 인도에서도 코끼리로 성난 군중에게 물을 뿌려 진정시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고대에 등장한 광역병기구만. 근데 양동이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 코끼리는 반칙 아니야? 아이, 통나무나 돌을 집어던지는 것보단 낫지 뭐. 아이, 그건 그렇네. 아무튼 선사시대 이후 인류는 더운날에 치르는 피서행사의 일부나 부상 없이 치를 수 있는 모의전투의 일환으로 물싸움을 계속했지. 이 유럽 같은 곳에서는 물싸움이 부활절 축제의 일부로 진행되는 게 전통이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곳은 지금까지 마을마다 물싸움을 하는 전통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건 처음 듣는 말인데. 마을 안에서 물싸움을 하면 조직적으로 물을 깃고 양동이로 실어날라야 일선 전투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 명령을 내리고 진영을 짜고 손발을 맞추는 정도는 충분히 훈련이 된다 이거야. 하긴 이게 성을 지킬 때 기어올라오는 상대한테 이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푹푹 삶는 것도 이 전 세계적으로 쓰였던 방법이니까 뭐 그런 거 연습도 되겠네. 하지만 인류의 유전자는 단순히 손으로 물을 끼얹거나 양동이를 집어던진 데 만족할 수 없었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나무 물총이야. 대나무 물총은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해서 좁은 구멍으로 고압의 물을 멀리 분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지. 아무튼 대나무로 만들어서 대나무 물총이라고 하지만 목재나 금속 재료로도 만들 수 있었어. 크기가 큰 건 진짜 전쟁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 분열을 항아리로 모아 히히 저은 뒤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수총에 넣고 삼배를 감은 나무자루로 눌러 성하의 적에 분사한다. 이 분노를 공격하는 거야 뭐 세계에 어디나 있던 거고, 현대적인 물총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야? 여러 기록이 있지만 펌프를 작동하는 방식의 물총은 1896년에 USA 리퀴드 피스톨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된 게 세계 최초였다고 하더라. 물론 이때는 물을 넣은 다음 손으로 눌러서 짜는 형태여서 악력이 곧 성능이었어. 와, 이거 뭐 잘 만들었네. 얼핏 봐가지고는 뭐 진짜 총인 줄 알겠는데? 그래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지. 1985년 출시한 엔터테크라는 물총이 너무 사실적으로 생겨서 경찰관들이 이걸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발포를 하는 사고도 있었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다음부터는 화려한 색을 입힌 장난감 물총으로 모습을 변하게 됐지. 그럼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펌프식 물총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1989년 슈퍼소커라는 물총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물총의 전성기가 시작됐지. 이 다음 90년대 후반에 컨스턴트 프레셔 시스템에 탑재한 CPS-2000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펌프식 물총이 개발되기 시작했어. 와, 지속 압력 시스템이라. 아, 이름은 진짜 엄청 거창한데? 따로 압력통을 만들어서 펌프질을 하면 공기압이 높아진 다음 방아쇠를 누르면 압축 공기로 물을 밀어내는 방식이라 출력이 무식하게 강해졌어. CPS-2000은 1초 만에 850ml가 발사되는데 이제는 안전상의 문제로 CPS 물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지. 아,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펌프질이라는 물총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공기압 방식이라고 해서 펌프질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물통에 직접 공기를 주입해서 밀어내는 방식이지. 그런데 다 사람들이 펌프질을 해야 하는 방식인데 너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물총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이 전동물총이지.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이 양손으로 총을 잡고 쏠 수도 있고, 야, 이거 뭐 화력이 뭐 두 배나 강해지겠구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개발자들은 점점 더 강한 무기를 상상하던 중에 인간을 뛰어넘어 무인 전투 로봇을 개발하게 됐지. 야, 이제 뭐 실전만 로봇화 되는 게 아니라 물총 서바이벌도 로봇화 된다 이건가? 서바이벌 로봇보다 더 무서운 게 나올걸? 이게 뭔데? 물총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용 방어하기를 개발 중이거든. 압력 4000바의 초고압 물질기를 직경 1mm 이내의 작은 노즐로 고속 분사해서 물체를 절단하는 거야. ADD와 SMP에서도 이 초고압 배인하기 물총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 관계자 인터뷰를 어렵게 준비했어. 이게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서 음성 변조한 건 좀 참조해줘. 21세기 전쟁은 저에너지 고효율을 부방하는 그린 전쟁이 펼칠 거라는 분석하에 물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물총을 실전 배치해서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게 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디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프로토타입이 완성돼서 특수부대에서 시험평가 중입니다. 다만 걸리는 게 좀 있는데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전국 47,056개의 편의점을 국가전략시설로 분류하고 이곳의 생수를 전시 긴급한양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실이야? 만약 초고압 물총이 실전 배치된다면 편의점에 생수, 소주, 맥주, 음료수 등등 모든 액체류는 국가 전략 물자로 분류돼서 징발될 거야. 인사할까? 저 팬더, 전 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